생각이 얼른 끌리다 한 번씩 가는 게 더 좋아요. 아, 회사도 안 생각해. 가고 데이트 하겠어. 그래요. 우리가 뭐 이거 한 번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용감한 아빠. 여진구는 아빠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? 근데 그러면 도둑 두려워하는 도둑도 잡고 이러니까 그러잖아요. 용감했으면. 그리고 언제 아빠는 술 마셨다가 엄마한테 잔소리한 적도 있어요? 되게 용감한 아빠예요? 번전도 못 찾았어 지금. 여진구, 네? 집에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네, 있어요. 언제? 아빠랑 나랑 어디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문이 열려있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와서 내가 몸통에 피자 같은, 쪼쪼쪼 피자 같은 걸로 아빠 주워서 뭐 다른 방을 다 지졌어. 도둑 들어온 적 있어요? 여준이랑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뭐야? 이러고 딱 들어가봤더니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여준이가 아빠 도둑 들어온 것 같아. 근데 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야 몽둥이 몽둥이 그랬더니 여준이가 몽둥이를 딱 꺼내왔는데 이만한 이제 피리를 가져온 거예요. 한 손엔 피리를 들고 여준이랑 둘이서 손잡고 방방 거실서부터 막 다 이제 돌아다닌 거죠. 그때 막 온몸에 땀나고 진짜 아찔했었어요. 근데 나중에 도둑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 나갈 때 잘못 그 문을 해놓은 거죠. 근데 우리 집에 도둑 못 들어오잖아. 경비실 있고 우리 집 앞에 그 비누고는 있잖아. 그렇지 못 들어오지. 근데 혹시라도 이제 들어왔을까 했었는데 다행히 도둑이 안 들어왔는데 여준이가 그때 그 아빠 CCTV 있잖아. 뭐야 CCTV? CCTV. 그래서 여준이 너 만약에 도둑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? 발로 차버리고. 피아노 같은 걸로 팍 잡으시고 피아노로 피아노 피아노가 피아노가 피리 같은 거 네 그 휴대용 그 멜로디요. 그걸로 막 이제 치겠다고 도둑이 이제 없는 거 확인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막 도둑이 있었으면 자기가 가만 안 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자 여진구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? 건찰이요. 헬리게터 건찰이요. 그 경찰하고 또 뭐 되고 싶어요? 군인이요. 군인. 지금 경비하고. 너무 긴데요? 경비하고요. 경비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? 그래요. 뭐 다 지키는 거네. 지키는 거. 도둑을 위해서 태어난 아이 같아요. 여준이가 용감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빠도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자, 여준이가 딱 경찰이나 군인답게 딱 해서 경례 한번 딱. 그래! 경례! 경례! 경찰입니다. 내 말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님은 누굴까요? 은혜분! 있잖아요, 우리 아빠는 맨날 제 말 끝까지 안 듣고 엄청 화내요. 저번에 차 타고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갔는데요. 라디오에서 우리 집, 우리 가족을 동물로 비유한다면?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빠가 웃느라 엄마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는 뱀 같아. 왜냐면 싸납고 길고 독이 있어서 물리면 한 방에 죽어. 그러니까 아빠가 막 웃으면서 그럼 아빠는 무슨 동물 같아? 이러길래 제가 아빠는 개 같아. 그러니까 아빠가 다리를 삐익 세우고 뭐? 지금 아빠한테 할 소리야? 이렇게 화냈어요. 근데 사실은 걔가 용감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아빠가 개띠라서 개라고 말한 건데요. 제 말을 끝까지 안 듣고 화내서 엄청 억울해요. 그러네요. 아니 근데 그 억울한 거는 이제 뭐 두 번째로 치고 일단 아빠 뭐 닮았냐 그러는데 아빠는 개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. 이게 느낌이 뭐 자초지종을 떠나서 일단 개 같다는데 괜히 도둑이 재발전인 거죠. 아니 뭐 제가 띠도 개띠지만 그래도 말을 앞에 아빠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니까 이 용감한 개 같아 그러면은 그나마 난데 느닷없이 아빠는 개 같아 그러니까 그 확 화가 나는 거예요. 앞에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앞뒤가 그렇죠. 아빠
근데 그거 말고도 집에서도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엄청 화냈잖아. 아, 아빠가 또 언제 뭐 그런 일 있었어요? 네, 네. 아빠가 이런 거 들어.